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phrasal verb를 들고 찾아왔는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의 구동사는 act up 이거거든요. 자, 이것의 뜻은 말을 안 듣다 혹은 말썽을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론 사람한테도 쓸수 있지만, 물건이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혹은 말썽을 부릴 때 예시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Mia started acting up when I told her to stop watching TV. Mia started acting up when I told her to stop watching TV. 여기 started acting up. start 한 다음에 ing 나와서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Tell someone to do something. 이 말은 누군가에게 무엇무엇 하라고 말을 하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tell의 과거형 쓰여서 told her to stop watching TV. 그녀에게 TV를 그만 보라고 말했을 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watching TV. stop 다음에 ing 나왔죠. 자, 여기서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온다면은 무엇무엇을 하려고 멈추다 이런 뜻이고, stop 다음에 ing가 온다면은 무엇무엇을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은, 첫 번째, I stopped to smoke cigarettes. I stopped to smoke cigarettes. 이 뜻은 나는 담배를 피려고 멈췄다, 무엇무엇을 하려고 멈췄다 이 뜻이고, 두 번째로 I stopped smoking cigarettes. I stopped smoking cigarettes. 이 뜻은 나는 담배를 피는 것을 멈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뭐 육체적으로 나는 담배를 피는 동작을 멈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배를 끊었다 이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예시의 두 번째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Some kids act up when they want to get attention. Some kids act up when they want to get attention. 어떤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썽을 부려요. 어떨 때? 그들이 attention, 주의, 관심 이런 뜻이죠. 그들이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말썽을 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을 때 act up, 말썽을 부린다 이 뜻이 되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는 물건에도 쓰인다고. 그러니까 물건이 말을 안 들을 때, 말썽을 부릴 때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장나다, broken. 이거랑 똑같은 뜻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act up, 이거는 broken도 포함하고 그 전 단계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말을 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확인을 하고, 이게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고장났구나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고장난 상태도 act up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장났다고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물건이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것도 act up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Why didn't you finish your assignment? 너 왜 과제 안 끝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은 변명, 좋은 excuse 하나는 Sorry, my laptop has been acting up. Sorry, my laptop has been acting up. 이렇게 제 랩탑, 노트북이 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썽을 부렸어요. 이런 거예요. 자, have been ing 이 표현 써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상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has been acting up.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을 듣지 않다 이거예요. 네, 미안해 죽겠다는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은 변명이 되겠죠. 자,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 잠깐만 영어 표현 알고 갈게요. 이거는 guilty face 이거예요. guilty는 유죄의 유죄란 뜻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 같은 표정, guilty face 이거를 만들면서 Sorry, my laptop has been acting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또 물건이 말을 안 들을 때 예를 또 하나 들자면은 I wanted to film this morning, but my camera was acting up. I wanted to film this morning, but my camera was acting up.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나 아침에 동영상 찍고 싶었는데 film, 동영상을 찍다, 녹화를 하다 이 뜻이죠. 나 아침에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My camera was acting up. 내 카메라가 말을 듣지 않았어. 비동사 ing. 근데 비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ing를 써서
과거에 그랬던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My camera was acting up. 내 카메라가 그 과거에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act up이 신체의 일부에 쓰일 때 이때는 주로 머리카락에 많이 쓰여요. 어떨 때냐면은 머리가 자꾸 붕붕 뜰 때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My hair keeps acting up even though I combed it this morning. My hair keeps acting up even though I combed it this morning. 내 머리카락이 말을 안 들어. Even though 이 뜻은 비록 무엇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Even though I combed. Comb 이거는 빗질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Combed it. 내 머리를 빗었음에도 불구하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리고 여기서 keep ing. 이 뜻은 계속해서 무엇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죠. Oh my god, I keep making mistakes. 이 뜻은 나 자꾸 실수해 이런 뜻이에요. 자꾸 계속해서 무엇 무엇을 하다. keep ing.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말로 어떤 문장 예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제 폰이 말썽이에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 표현은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공손하게 부탁하는 방법. 여기에 나왔던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Do you mind라고 시작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 폰이 말썽이에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영어로 나타내자면은 My phone is acting up. Do you mind if you check it for me? 혹은 My phone is acting up. Do you mind if you check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 진행형 비동사 ing 이거 쓰시면 돼요. My phone is acting up. 내 폰이 말을 안 들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Do you mind if you check it? 혹은 Do you mind if you check it for me? 나를 위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의 phrasal verb로 act up, 말을 안 듣다 이 표현 배웠고요. 이거는 사람, 물건, 그리고 신체의 일부에 쓸 수가 있다. 오늘 알려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